예, 이번 시간에 131페이지고요. 우리 자동차 시세락순의 호구도모 경락순이라고 하고요. 예, 약관에는 공제약관도 마찬가지고요. 자동차 시세하락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저는 뭐 개인적으로 경락순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. 경락. 떨어지는 얘기인데 자동차 시세하락순에. 그래서 여기 앞에 직접순에, 간접순에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직접순에, 간접순에, 자동차 시세하락순에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. 그 이유는 직접손해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되면 반드시 발생이 되죠. 간접손해도 보통 직접손해가 있으면 보통 반드시 발생이 돼요. 시세하락손해는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. 이거 생각해 보세요. 제가 신차를 샀습니다.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서 1억짜리 차를 샀다고 쳐요. 예. 꿈에서라도 사고 싶지만 예. 한 차가 한 5천만 원 5천만 원어치 대파가 됐어요. 예, 한 1년 탔는데 고쳤어. 그럼 시세하락순의 대상은 됐죠. 나중에 기준 얘기하겠지만. 그러면 분명히 얘가 시세가 하락이 됐어. 제가 그 차를 안 팔고 폐차할 때까지 탔다 쳐봐요. 시세하락순에 있지만 현실화됐나요? 현실화되지 않았잖아요. 근데 우린 물어줘. 예. 손실은 예상되는데, 현실화되지 않았는데 물어줘. 예. 또 반대 경우도 있어요. 시세하락순의 기준은 안 되는데, 실제 이 사람이 팔아서 손실을 봤어. 근데 우리 기준은 안 돼. 못 물어주죠. 전 그런 의미에서 이 시세하락순에는 별도로 봅니다. 그런 의미에서. 예. 어떻게 보면 이 시세하락순에를 뭐 간접순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개인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. 이게 직접 손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고 나면 발생이 되는 거고, 간접 손해는 직접 손해의 결과로서 파생이 돼야 되는데, 이 시세하락 손해는 파생이 될 수도 있고, 안될 수도 있고, 현실화가 될 수도 있고, 안될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있잖아요. 하지만 우리는 기준에 부합되면 지급을 하는 거죠. 저 그런 의미에서 시세하락 손해를 별도로 분리하는 거예요, 저는요. 예. 그래서 보시면은, 우리 대물배상 사고에서 피해 차량이, 아, 요것도 여러분, 예. 이 계정약관은 표시는 해놨지만, 예, 계정약관은 표시는 해놨지만, 아직 요게 안 바뀌었네요. 예, 파란색으로 해놓을게요. 몇 년? 지금 5년. 맞죠? 예, 지금 5년이에요, 5년. 예,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. 다 돌았잖아요, 한 바퀴. 한 바퀴 다 돌았죠? 한 바퀴 다 돌아왔고, 이제 5년이라고 딱 보십시오. 2년은 지우십시오. 예, 여러분들이 뭐 시세하락순의 역사를 알고 싶지 않으면 지우십시오. 5년 이하의 자동차에 한해서 해주게 되어 있어요. 문제는 출고요, 출고. 요, 출고 관련돼서도 이슈가 좀 많죠? 예, 요건 좀 이따가 뒤에서, 보상 관련돼서 얘기할 때 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사용기간이 단축, 기능 및 미관상의 장애, 사고 전력이 남게 되어 그 가격이 감소하거나 하락이 되는 건데, 이걸 평가해서 지급하는 건데,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? 그래서 우리 일정한 인정 기준을 마련해놓고 그 기준에 부합이 되면 주는 겁니다. 근데 뭐 이걸로 인해서 사용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. 그렇게까지. 예. 사용 기간 단축되기보다는 이제 법원에서 같은 경우는 경락순이라고 해서 인정하는 경우는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복원이 안될때 이렇게 인정들을 했는데 좀 그것도 하급심 판례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를 했죠. 예. 그러다가 2019년도에 조금 시세하락순의 기준을 완화시켰죠. 예. 그래서 인정 기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첫째는 요게 부합이 돼야 돼요. 수리 비용이 예, 뭐,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%를 초과해요, 초과. 이상 아닙니다. 초과해요. 1000만원짜리 차다. 200만원 수리비 나왔다. 줘야 돼요, 안 줘야 돼요? 안 줍니다. 초과기 때문에. 예, 이럴 땐 조심하셔야죠. 예, 초과라는 거. 그 다음에 출고 후에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%. 옛날 거죠? 예, 밑에 걸로 얘기할게요. 요거 위에 거 지금 무시하십시오. 밑에 걸로 박스표로 할게요. 지금은 다 바뀌었기 때문에 5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지금 다한 바퀴 다 돌았죠? 예. 출고 후 1년 이하는 차량 수리비용의 20%. 1년 초과 2년 이하는 차량 수리비의 15%. 2년 초과 5년 이하는 차량 수리비의 몇 프로? 10%. 이 부분이 신설된 거죠. 이 부분이 신설되고 지급률이 5%씩 상향됐죠. 요게 시세하락순의 약관 개정의 핵심입니다. 핵심.
결국은 5년 이하까지로 확대, 원래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확대됐고, 예, 그리고 각각의 지급률을 5%씩 상향해서 적용을 했다. 그거 정도 알아두시면 돼. 기존에 1번, 2번은 기존 약관에 있었으니까 단지 지급률만 형성이 된 거고요. 3번은 신설된 거죠. 예. 그래서 요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됩니다. 예, 지금 다 계약이 돌았으니까요. 예. 그 다음에 이제